아침 7시 드디어 시작된 과일 경매. 58번 경복실을 비롯해 진행을 보는 경매사 그리고 12명 중매인들의 손길이 빨라진다. 농가에서 정한 하한선 위로 가장 높은 가격을 응찰한 중매인이 입찰에 성공. 아, 참, 왜 딱 땡기는 거를 참노. 그야말로 치열한 눈치 작전. 아마 시험 문제는 또 올려. 이렇게 확보한 물건은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온 소매상들로 인해 즉석에서 현장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. 그런데 그때 공판장 내에 흐르는 수상한 기립.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응찰을 안 하는 물건이 발생했다. 여봐! 감자를 넣어라 이거. 감자가 다... 감자가 다 썩어가지고요. 밭에가 드러내야 돼요. 우리 밭에가. 감자를 넣어라 감자를. 좋은 건 하나도 안 돼요. 보관 도중 햇빛에 노출돼 하자가 생겨버린 감자. 시퍼런 거 이런 거. 보팔을 빨리 써라. 야 이거 밭에가 그름해야 되는데. 그래 그름 하더라지. 거래처가 많다 보니 이럴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해야 하는 서민 답보다. 오늘 총 거래된 양은 50톤. 약 8천만 원어치가 이뤄졌는데 그중 58번 경복시가 매수한 물건들이 제법 눈에 띈다. 오늘 경매 좀 어떠셨어요? 오늘 경매 막 잘 됐습니다. 아, 뭐 어떤, 예. 어떤 게 잘 됐어요? 준비한 대로 수박도 제일 맛있는 거 정확한 가격에 사줬고. 수수료가 나가요. 그러니까 상인들이 보면은 2만 원 같으면 2천 원 붙이고 3만 원 같으면 3천 원 붙이고 거기에서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3천 원 외에 조금 더 붙이고 그 단가가 이제 만 원 같으면 그대로 천 원. 경매가 끝나고 배달 준비를 하는 수박 달인 부부. 안 힘드세요? 8,500 원. 어. 임신했어도 3천 개던 줄 알았는데. 와. 이곳에 몸담고 있는 중도매인들은 보통 기본 경력이 3, 40년 이상. 그들의 하루 평균 매수액은 3, 4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경력 6년째에 접어드는 서민갑부의 성적은 과연 어떨지. 아니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904만 4천 600원? 800 쓰는 7개 중에 힘을 7개 안 팔렸습니다. 오늘 샀는 금액은 904만 4천 600원. 뭘 사셨길래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? 뭐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. 이거 뭐 많이 살 때는 뭐 천 몇백만 원, 2천만 원도 가는데요. 근데 이제 뭐 요 근래에 물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산 편입니다. 경복 씨가 수매한 과일은 총 810박스. 남기는 것 없이 모두 판매한다 치면 박스당 마진 1,000원씩만 잡아도 일매출 81만 원 되겠다.